아니네. 고맙소서. 도착했는데 여기는 비가 아예 안 왔었나 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텐트 먼저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시트는 그냥 귀찮으니까 설치 안 할게요. 어차피 데크라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데크가 오징어 팩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안 들어가는 곳도 있어서 스트레치 코드로 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텐트 앞쪽을 우레탄 창까지 같이 올려줄게요. 이 캠핑장에도 수영장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물이 받아져 있으면 수영을 하고 아니면 말자 이랬는데 사장님이 아침부터 샘물을 받아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수영장도 엄청 커가지고 이거는 수영을 해야 해. 근데 곧 비가 쏟아질 것 같거든요. 텐트는 쳤으니까 수영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로로 에어 매트를 깔 거예요. 이쪽에 깔면 여기가 공간 활용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1시간 넘게 놀아서 이제 씻고 마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금방 어두워질 것 같아요.
이쪽에 두면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텐트 각 때문에 뒤에 죽는 공간이 생겨서 얘가 이렇게 퍼지는 모양이니까 저쪽으로 넣어야 텐트 모양이랑 좀 맞을 것 같아요. 이쪽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니네. 어, 맙소사. 그러면 여기 문을 못 나가네. 이번에 다이소랑 모던하우스 가가지고 쇼핑하고 왔어요. 그래서 식기류들 몇 개랑 모던하우스 구경 갔는데 이게 좋았는데 완전 생화같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사왔어요. 뒤로 묶으면 아무도 몰라. 제가 곰돌이 얼음틀을 사가지고 얼렸는데 하나는 머리가 댕각나고 이거 하나 성공했어요. 우아가 크림치즈 토스트. 우아가가 덜 단 것 같아요. 이거 맛있어. 오늘은 아펠가모에콤 갈릭 향나 새우 밀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이버에 아펠가모 치니까 무슨 예식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했는데 그 아펠가모 예식장 셰프님들이 만드신 밀키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광주에 살아가지고 아펠가모라는 예식장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밥펠가모라고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밥펠가모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내 주위에 결혼을 너무 많이 해. 지금 올해만 벌써 또 3명 있어.
엄청 바삭하게 튀겨서 먹고 싶거든요. 프라이팬이 좀 작아가지고 다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는 빼놓고 다 익으면 마저 튀기려고요. 냄새가 미쳤어요. 와, 짱 맛있겠다. 그리고 이거 집에서 집에서는 기름에 안 튀기고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해서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향낮 새우에 하이볼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저 지금까지 하이볼 한 번도 안 마셔봤거든요. 근데 이 향낮 새우에는 꼭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진빔이랑 토닉워터랑 준비해왔어요. 이게 독한가? 독한데? 그래서 이거를 희석해서 먹구나. 진빔 30에 토닉워터 120을 넣으라고 하거든요. 이게 300짜리니까 한 절반만 넣을게요. 용량 맞추려고 계량 수저도 사왔어요. 이 주황색 하나에 15ml거든요. 이거를 두 번 넣을게요. 이게 바삭하게 튀겨져가지고 새우 머리도 먹을 수 있대요. 진짜 맛있어. 이게 약간 매콤한데 침이 나와가지고 매콤하면서 달고 짜고 이 세 가지 맛이 어우러지면서 너무 맛있어. 이게 집에 하나 더 있거든요. 내일 집에 가가지고 무조건 먹는다. 아니, 그 아펠가모 예식장은 밥이 얼마나 맛있다는 거야? 한번 섞어야 되나요? 잠깐 맛봤는데 맛있는 것 같아. 제가 이제 강이랑 가을에 캠핑 다니면 술을 못 마시니까 오늘 꼭 이 새우랑 먹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술을 못 마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 먹을 때 그 쓴맛 때문에 스타트를 잘못해요. 근데 하이브는 유튜브랑 보면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 맛있구나, 이게. 맛있었어, 이게. 그리고 이게 튀김옷이 그렇게 두껍진 않거든요. 새우 껍질이 보일 정도로 튀김옷이 얇아요. 근데 바삭해. 너무 맛있어. 와, 진짜. 이 마지막에 뿌리는 빵가루가 한몫하는 것 같아요.
맛있어. 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마지막 새우예요. 빵가루들을 다 찍어 먹고 싶어. 오늘 탕후루 만들어서 먹고 잘 건데 탕후루 드셔보셨어요? 저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친한 언니가 저보고 탕후루 만들어 보라면서 그러면서 벌써 실패한 모습이 떠올라서 웃기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런 거는 잘 만들거든요. 완벽하게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선생님이 물기를 닦으라고 했어요. 이거 친한 언니가 선물 준 거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창은 스토브를 계속 켜놨더니 더워가지고 비도 그치고 그래서 우레탄 창을 다시 올려놨어요. 저 설탕물 만드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지금 침대에서 좀 쉬고 있어요. 지금 얼음물에 담갔는데 약간 끈적끈적해요.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굳었어요.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잘 된지. 그래도 만들어 놓으니까 귀엽긴 하네요. 근데 설탕이 너무 두껍게 입혀졌어. 과연 맛있을까? 맛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냥 하나 먹어볼게요. 안 되겠어. 너무 잔데. 제가 설탕을 너무 많이 발랐나봐요. 오늘도 편집 좀 하고 잘라 했는데 안 되겠어. 벌써 거의 2시 됐어. 바로 자겠습니다. 여기 앞쪽은 안 닫고 그냥 이렇게 열고 잘 거예요. 지금 완전 선선하고 적당한 풀벌레 소리와 좀 야경. 그럼 이제 자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아침은 부대찌개 해 먹을 거예요. 저 부대찌개 엄청 좋아해요. 부대찌개로 일주일 먹으라 하면 먹을 수도 있어. 참 요새는 밀키트란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 세상 참 좋아졌어. 캠핑용품 좀 가가지고 이거 사왔거든요. 사실 제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그 옆에서 설명하시면 좀 죄송해가지고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샀어요. 이게 이렇게 된 게 약간 좀 별로야.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거 부대찌개 햄이랑 썰려고 했거든요. 보니까 햄이 다 썰려 있네. 이거는 다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엄청 살랑살랑 불거든요. 쳐서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가을 냄새가 나요. 역시 부대찌개야. 아. 밥 안 먹고 라면만 먹을게요.
매점에서 카프리선 사왔어요. 저는 쓰레기 마저 버리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